여러분, 10초면 이제 인터넷 사용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자기기가 핸드폰이죠, 핸드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핸드폰 말고 컴퓨터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잘 찾아보면 예전의 게임들은 핸드폰 게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제 고사양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맥북, 뭐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 집에 이제 딱 PC방처럼 만드는 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인테리어 이런 데 보면 내 방을 마치 편의점, 내 방을 마치 PC방처럼 딱두대딱 설치해놓고 자유롭게 게임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중에 컴퓨터란 놈은 이상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인터넷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제가 오늘 단 10초면 컴퓨터 인터넷 정말 새 것처럼 빠르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10초 만에 빠르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들 연구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키시면 이 오른쪽 위에 점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 설정 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쪽 가운데 고급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시스템을 눌러 주세요. 그러시면 이 가운데 컴퓨터 프록시 설정 열기가 나오실 텐데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프록시를 누르시면 이 자동으로 설정 검색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 요게 지금 켜져 있을 텐데 요거를 탁 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프록시 서버는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원래 목적지 서버와 사용자 사이의 중개제 역할을 해주는 서버를 말하는데요. 사용자가 공통된 서버에 접속을 하면 해당 서버는 과부하가 걸리거나 물질적인 거리가 원 사용자는 속도 저하가 발생해요. 사용자가 원래 목적지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것보다 중간 캐시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고, 이 방법 중 하나가 캐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록시 서버입니다. 프록시 서버를 구축해두면 빨라지겠지만 일반 사용자는 프록시 서버를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를 찾는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버에 접속하는 기능을 끄면 자동으로 프록시 서버를 찾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예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셨지만, 그런데 요즘엔 크롬 브라우저를 상당히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이미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롬 브라우저의 설정란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록시 서버 설정을 꺼주기만 한다면 인터넷 속도가 예전처럼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느려져가지고 뭐 인터넷 빨라지게 하는 프로그램, 뭐 소스 제거하는 거, 캐시 제거하는 거막 깔아가지고 인터넷 빨라지게 하려고 막 어떻게들 하시는데, 요 설정 하나만 바꾸시면 내 컴퓨터 인터넷 컨디션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10초 만에 컴퓨터 인터넷 예전처럼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